무서운 현실을 잘좀 대비 대응하며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비치게 되면은 무서운 일이 계속 발생합니다. 언제든지 궁지에 몰린 이들은요, 무슨 일이든 하게 됩니다. 어떤 짓을 할지 모르죠. 예의가 없으면요,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죠. 남자든 여자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추락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인생이 막장이 되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비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더땀 흘리고 살아야 되고 더 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금융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뭐다? 냉혈한들이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 드라마 보면요, 빚 때문에 몰락한 이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빚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지없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부모가 빚지고 가출한 뒤 남겨진 자식들은요, 어떻게 삽니까? 인생이 끝장되는 거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진짜로 냉장고에 있는 뭐다 썩어가는 그런 것들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는 이제 가정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 인생을 산다고 흥청망청거리고 술 처먹고 싸돌아다니고 싸질러 놓은 자식들은 그냥 방치가 돼가지고 되게 무섭게 산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함부로 부자 되겠다라고 옆에서 펌프질한 말에 놀아나면요, 인생이 순식간에 망가지고 가정이 해체되는 건 그냥 금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몰라가지 않기 위해서 빚지지 않아야 되는 거고,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돈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돈이 목숨줄입니다. 돈이 없으면요, 언제든 상황이 엉망이 될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갈 곳이 없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면요, 사람이 짐승으로 그냥 추락하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나쁜 놈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돈 빌리고 안 갚는 놈들입니다. 빚은 무서운 겁니다. 노숙자들에게도요, 하루에 한 끼를 해결하러 갈수 있는 무료 급식소가 있습니다. 근데 노숙자도 빚지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술 먹고 다니고 자고 싶은데 자고 배 채워가며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숙자도 빚지게 되면요, 채권자들이 노숙자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달라붙어 가지고 뼈까지 발라먹는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현실이 금방 지옥이 된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게 먹고 지내야 됩니다. 지옥에 떨어져도 도끼 품고 움직이면요, 그 지옥을 벗어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물론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겠죠. 돈에게 나의 이제 자리를 내주고 돈을 숭배하고 돈을 추앙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돈을 우습게 보거나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집 없고 빚만 가득한 사람들은 절망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채 쓰면요, 이제 영원히 올라오지 못하는 거죠. 밑바닥에서 다시 올라가려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울 여유도 없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남에게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 고참인데요, 뭐 2억 5천 3억 연봉 받다가 지금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에 일합니다. 야간에 일하면 하루에 뭐 13만원에서 한 15만원 사이 받겠죠. 그렇게 해서 한달 빡세게 일해도 매일 못하니까요, 대바짝 벌수 있는 돈이 250만원 300만원 남짓이랍니다. 근데 그걸라도 선택해야죠. 안할수 없는 겁니다. 한때 본인이 받던 월급이 뭐 2천만원이었다, 2500만원이었다,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10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을 받기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 내려왔을 때 내려온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내야 됩니다. 여차하면요, 인생이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정말로 무서운 얘기죠. 두려운 얘기입니다. 허세 찌들면요,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금방 엉망되는 겁니다. 빚쟁이들은 술만 먹는다고 하죠. 술, 담배 쪄러 산답니다. 뭐, 왜 술을 마시냐 이랬더니, 바깥보다 술값이 싸니까 술을 마신답니다. 술에 취하면 뻗어 자니까요. 근데 그렇게 술에 취하고 그 담배나 유흥에 취해서 살면요, 삶이 다시 안 나아지는 거죠. 엉망되는 겁니다. 빚쟁이들은 인생에 여유도 없죠. 참 답답한 거죠. 우리가 빚이 없이 뭔가 물건을 원할 때 싸게 사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요, 돈이 없으면 그냥 시제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빚이 2억 있다, 3억 있다, 이게 뭘로 의미합니까? 30년, 40년 이상 빚 갚느라 허덕이며 살아야 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남으면요, 삶이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무리하게 욕심 부리고 살면요, 그러면 인생이 끝장나는 거죠. 정말로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사는 게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너무 욕심 부리고 너무 금방 뭔가를 가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망가지는 겁니다. 정말로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들고 빡세죠. 카드론 대출도 이제 안 되고
이제 신용불량자 실정까지 추락하면요, 그냥 엉망되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사는 게안 된다라고 하면 쿠팡 물류센터 가서 일하면 일당 나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가족들 밥은 먹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새는 보험 해지하는 사람도 많답니다. 보험 왜 해지하겠습니까? 보험 담보 대출 받아가지고 쓰다가 나중에는 보험 해지되는 거죠.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허세 부리고 인생 다 사는 것처럼, 되게 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힘들어가서 얘기하는 사람들 여전히 많습니다. 왜 저렇게 사나 싶은 거죠. 근데 이때까지 쉽게 살아왔고 또 여유 부리고 세상을 또 쉽게 바라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앞으로 실직하고 빈곤해지고 이제 많이 어려워지고 이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실패하면 이제 많이 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전히 철부지처럼 사는 이들이 많죠. 거들난 현실을 나 몰라라고 허세 가득한 상태로 사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산다는 게 현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진다, 이런 생각보다는 견디고 어떻게든 버티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요, 정말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연끌 안 하고 평범하게 살기만 하면 중간 이상은 간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전문직이든 뭐든 이번에 비트하고 연끌해가지고 집을 세채 다채 일곱 채산 사람들은요, 인생이 엉망되는 겁니다. 이번에 집값이 많이 내려가면요, 분수에 맞게끔 오래 살 집을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잘 되려면, 삶을 괜찮아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버텨야 된다라는 겁니다. 길거리에 칼부림이 나고 묻지마 살인 등 온갖 잔인한 일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방화도 늘어날 것 같고요. 이래 살다 죽거나 저래 살다 죽거나 나 몰라 이러면서 막장설 벌리는 이들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게 현실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그들이 그런 마음을 먹겠냐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삶을 책임지고 유지시키며 살려면요,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스타인백의 소설 성난포도라고 하는 작품을 보십시오. 가난이들이 정말로 빈곤에 허덕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모지에서 압박과 착취를 받아가면서도 악착같이 살아내는 그 끈질긴 서민들이 나옵니다. 포도는 여느 다른 작물들이 잘 자라나지 않는 메마른 땅에서도 땅 깊이 뿌리를 박고 끈질기게 살아낸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포도처럼 끈질기게 뿌리를 박고 잘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